네, 김원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조국의 시간 출간과 관련해서 독자들이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책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 정말로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책이 제때제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책은 이제는 잘 공급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아직 못 받아보고 계시고,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아직 보기가 어려운데, 언제쯤 원활하게 받아볼 수 아, 있을까요? 그거 정말로 하여간 너무 엄청난 어떤 반응을 한꺼번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까지 어떤 거센 반응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을 만드는 중에 그게 알려져서 예. 예약 독자들이 많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보니까 한 6만 권 정도, 인터넷 서점만 6만 권 정도 예약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만 6만 부. 예, 그것도 굉장한 어떤 수치죠. 예. 오프라인의 서점에서는 아직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아,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한꺼번에 책이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도매를 주면은 도매에서 다시 이제 작은 서점을 또 깔아주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죽하면은 그 온라인상에서 한길사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정조사. 네.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인데. 예, 정말로 하여간 제때제때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걸 조금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촛불 시민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어떻게 1, 2만 부 찍어놓고 출간을 시작하느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책을 있으세요. 계속 만들면 되니까 네. 뭐 한꺼번에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요구가 일어나리라고는 미처 우리가 예측을 못했는데, 우리가 촛불 시민의 어떤 위대한 어떤 역량을 제대로 평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네. 제가 문책 당해도 되지 네. 않고. 그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출간일이고 일부 예. 어제 뭐 광화문 교보문고라든지 오프라인 예. 매장에도 뭐 일부 몇부안 되지만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출간 전에 이미 8쇄를 찍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예, 8쇄, 뭐 9쇄,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책을 한꺼번에 많이 찍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다듬어서 계속 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은 너무나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를테면은 뭐한번 찍는데 만 권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에서만 이미 그 선주문이 6만 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뭐 주문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아무튼 서점에서는. 지금은 좀 정말 하여튼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함께 너무 충격적으로 놀라고 있어요. 네. 이런 책도 어떻게 읽어낼 거냐는 것을 걱정은 했는데, 역시 그 촛불 시민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엄청난 어떤 정신의 어떤 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45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미리 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예약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미 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아마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 책을 출간 준비하시면서 뭐 초고도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완성본도 충분히 읽어보셨을 텐데 아직 많은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못하고 한 목차 정도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읽어보신 분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이랄까요? 뭐 어떠신가요?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치밀한 어떤 인문적 네. 다큐멘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를테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이 책은 많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의 개인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그런 공유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제라고 그렇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당하는 고통 이야기든지 또그 저기 이른바 검찰하고 검찰이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대단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아주 철저하게 두번 읽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네. 뭐 조국 교수의 책을 한길사에서 출판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아니면 조국 전 장관하고 뭐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인연도 없고 또 조국 교수의 책을 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비교적 뭐 법에 관한 책은 제가 많이 낸 편이 아닌데 제가 이제 철학이든지 인문이든지 뭐 이를테면 이런 쪽으로 역사 이런 쪽으로 제가 책을 내왔는데 그러나 조국 교수가 조국 교수의 생각 또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 실천 이런 것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또 조국 교수도 한길사가 그동안 내왔던 저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심전심으로 출판사와 저자는 소통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 책은 이제 제가 처음에 내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쉽게 동의가 된것 같습니다. 아, 김 대표께서 조국 전 장관께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 어떤 저 서초동 저 그것도 보고 또그 지난 몇년 동안에 특히 이제 지난번 그저 광화문 촛불 대행진 이런 걸 보면서 체험하면서 저도 아무래도 이제 고민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죠. 그런 속에서 이제 조국 교수가 구체적으로 당하는 이야기를 보고 이것은 우리 저 조국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특히 이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못하니까 또 언론은 기본적으로 파편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를 공급해요. 특히 우리 한국 언론이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이라는 큰 어떤 스케일의 어떤 그저이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시대를 좀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책으로 만들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국 교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길사가 뭐 철학서적이라든지 인문사회과학서적을 지금 많이 발간을 해오셨고, 저 역시도 한길사에서 그 출간된 리영희 선생님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심전심 통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그러다 예, 보니까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책을 출판한다는 게 조금 뭐랄까요? 출판사 대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뭐, 좀 부담스럽다고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동안 저 45년 동안 책을 내면서, 이게, 이 책이 필요하냐? 이 주제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생각했지, 이 책을 낼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책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갈등도 생기고, 우리 저자가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과거에 지난날, 이를테면, 이제, 저는 이제 함석헌 선생 저작지도 만들고 모시고, 그분, 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무슨, 그 모든, 우리 개인들의 뭐 행위도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죠. 철학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 컨텍스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이 필요하다. 이 콘텐츠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책을 만드는 편입니다. 아까 언론의 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이 미처 풀리기도 전에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만 듣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코멘트도 나오고, 그런 코멘트를 전하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대표님 보실 때 그런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더이좀 읽고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책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화제 사건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 저이 책들도 보면은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신문에서 보도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중요한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본격적으로 보도도 할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게 저이좀 제발 좀 읽고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책을 구하지 못해서 못 읽은 상태지만 이제 뭐 1, 2주만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게 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 책이라는 것이 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읽는 분들이 느낌은 또 제각각 다를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럼 달라야죠.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예.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서로 간의 감상을 공유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뭐 과거 같으면 북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 뭐 각자의 방식으로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감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하실 테지만, 예를 들면 뭐제 채널에서 독후감 대회 같은 걸 해서 그중에 일부 당선작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걸 출판사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은 저희가 모든 책을 내면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어떤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네. 저자와의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독후감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 이번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크리티컬한 어떤 책이죠. 그래서 또 우선은 독자들에게 책을 공급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자연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네. 코로나 국면이 좀 극복이 되면은 정말로 함께 토론하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포럼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아서 하고 싶은 말씀 미처 못 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독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한 시대를 진동시키는 어떤 명저 또는 문제작은 저자 혼자서 만들 수 없고 출판사가 또 만들 수도 없어요. 독자들의 독서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늘 그런 것을 아주 아주 경험하고 있어요. 독자들의 참여 속에 좋은 책도 만들어지고 명저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어떤 시대를 구현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독자들의 책 읽는 행위를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번 책도 함께 만들어가는 조국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책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어느 책보다도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함께 공유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